이쁘다. 아, 집 너무 예쁘다. 우와, 아 여기 한강이군. 아 이제 와 단독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 와, 와 예쁘다. 와, 와, 집 전망 진짜 좋다. 제가 이 한 끼 집수하면서 많은 집을 촬영해 봤잖아요. 실제 가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온 집보다는 좋진 않아요. 너무 좋다. 야. 오빠의 사랑으로 채워진 냉장고. 마늘장아찌, 수박. 아빠표. 어머. 다 아빠표, 아빠표. 와, 이거 맛있고 맛있어. 아니, 와. 아우, 이쁘다. 와. 아, 뭐야, 지금. 막 이게 무슨 신혼집이야? 와. 어머, 저 남자 얼굴이 저렇게 커요? 자. 너무 어색해요. 저 진짜 지금 처음 이렇게 공개하는 거라가지고. 아, 오늘 메뉴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집들이니까. 그래도 몇 가지 해야 되니까. 집들이 하는 날이에요. 아~ 네. 찌개 종류 하나랑 간단한 샐러드 준비하고. 아, 샐러드. 오빠가 고기 사온다고 했으니까 고기하고 바베큐하고 마지막에 내 최종 메뉴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겠다. 그 지인들 사이에서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보여주고 막 그러나 보죠? 네. 호박 있고, 감자 있고, 두부도 있고. 아이고, 이게 있었구나. 아~ 저게 뭐예요? 우리 아빠가 준 또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추장에다가 고추장, 애호박, 감자찌개에다가 갑오징어를 넣는 거야. 그러면 너무 떨려 오늘. 처음으로 누구를 집에 초대하는 거라서 이왕 해야 되는 거 잘하고 싶네. 사람의 심리. 남편은 어딘가 있어 지금 미안해.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요. 뭐야? 어머, 남편 공개하는 거야? 공개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한 거 맞구나. 사람하고 한 거. 오빠. 오빠. 왔어요. 왔어? 되게 선한 분 같아. 저랑 한 살 차이 나요. 왜? 아. 이게 뭐야? 이거는 살치살. 대박. 이것도 살치살. 우와. 오, 중심. 여기 마블링 봐. 우와. 완전 좋아. 오늘 진짜 좋아. 오. 우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그럼 이거 몇 인분이야 도대체? 그거 한 20인분 넘을걸? 오. 20인분. 그거 한 20인분 넘을걸? 멍쪘어? 야구 치면? 처음에 20명 오는 건 아니지? 아니야. 적당히 올 거야. 집들이를 한다고 제가 음식 걱정을 하니까 음식 하지 말고 고기로 배 채우게 해주겠다고. 그렇지. 네. 고기 굽는 게 제일 간단하게. 갖다 내놓고 오빠 데리고 내려올게. 우리 오빠는 약간 무뚝뚝하고 좀 시크한데 약간 츤데레 같은 남자? 자상할 땐 그래도 엄청 자상하고 삐질 때는 엄청 잘 삐지고. 요리하시게요? 자기도 요리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밑간이라도 하려고. 그래, 아주 좋은 자세야. 요리를 또 하시는구나, 남편분이. 네, 잘하세요. 어우, 저... 야, 요리를 만드는... 많이 해보시네. 너무 예쁘겠다.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사람들 오는 거 진짜 완전 처음인데. 처음이야. 어? 진짜. 애들 오늘 맛보고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막 애들?
너무 맛있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적당히 원래 집들이 음식은 적당히 맛있게 해야 돼. 너무 맛있으면 애들이 갖고 싶어. 아 진짜? 육수를 내보자. 육수를. 아이고 멸치, 인댕이랑 표고버섯. 여기 찌개에 그거 넣을 거거든. 아빠가 주신 갑오징어. 군산에서 갖고 오신 거? 오빠를 위해서. 7시간 가신 거? 7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사온 갑오징어. 저희 남편이 오징어에 완전 매니아예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네. 사위를 위해서? 네. 수산시장 가도 갑오징어 있는데. 내 딸한테 잘해주라고. 행여나 호박면 먹고 싶다고 울릉도 가시겠는데요, 아버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나한테 아침에 일찍 전화하셨어 새벽부터. 그래서 뭐 아들 뭐 산오징어 좋아해서 제일 회 중에 제일 좋아한다니까 알겠다고 끊으시더라고 전화를. 안 좋다고 했어야지 안 좋아한다고. 난 동네에 뭐 오징어 가게 가서 사오신 줄 알았지. 군산까지 가실 줄이야 알았겠어. 또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절대 가시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가셨더라고. 우리 아빠가 안 가실 분이 아니지. 사위를 아들이라 불러?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이렇게요? 네. 진짜는? 대망의 오징어를. 아, 그 귀하다는 그 군산까지 갔다 온 7시간 운전해서 갔다 온 오징어. 오징어? 갑오징어 감자찌개인 거죠, 지금? 네, 맛있다. 여기에다가 갑오징어. 아, 맛있겠다. 꼬치가 없지. 이거는, 아니, 우리 다감씨는 어쩜 이렇게. 찌개는 다 선수처럼 해? 무슨 선수예요? 근데 요즘 맨날 그렇게 요리하고 막 그러는데, 편스트랑 때문에 저번에 메뚜기나 하셨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어? 1등 못했어? 1등? 못했지. 왜? 어? 왜? 그때 10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 아, 근데 10대들이 아무도 표를 안 주는 거야. 아, 맞아.